술에 취한 채 폭행 등 범행을 저지르는 걸 주취폭력 범죄라고 합니다. 제주 지역 주취폭력 범죄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급기야 주취폭력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박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출소로 잡혀온 한 남성이 경찰에게 삿대질을 시작합니다. 잠시 뒤 갑자기 윗옷을 벗고 주먹을 내보이는 등 난동을 부립니다. 이 50대 남성,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모자를 쓴 또 다른 남성, 경찰관 팔을 뿌리치는 등 몸싸움을 벌입니다. 택시비를 내지 않아 파출소에 붙잡혀온 건데 욕설을 뱉으며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들 모두 술에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제주 지역 주취폭력 범죄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제주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강력 폭행 범죄는 2천여 건. 이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비율은 30%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주취 범죄는 28% 수준으로 제주 지역이 5%나 높습니다. 이들 주취폭력 범죄 피의자의 재범 비율은 90%에 육박하는데 대부분 6개월 안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같이 주취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자 경찰이 치안 대책을 발표하고 주취폭력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먼저 불구속 관행에서 벗어나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과 조회 등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강력한 초동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입체적 수사를 해서 엄정 대응하고 특히 아동, 여성, 청소년 관련된 그 주취로 인한 대상 범죄는요 강력 범죄 준해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독관리센터 등과 협업해 상습적인 음주 피의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연결하고 재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범죄 자체를 줄이는 노력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